단순히 국내에서 원전을 더 짓느냐 마느냐는 것은 우리 원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노하우가 축적된 자랑스러운 원자력 기술을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규모의 영토에서 지을 수 있는 원전 우리 한 30기 가까이 되는데요. 지을 만큼 지었다는 겁니다. 있는 거 잘 쓰자는 겁니다. 안전하게 쓰자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원전을 가지고 중요한 에너지로 씁니다. 원전을 지어도 이렇게 빡빡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 수출도 하고 좋은 기술도 길러서 세계 인류에 기여하자는 것이고요. 오늘 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발전소에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쓸 데가 많은 그런 정말 고급 기술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원자력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에너지와 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동안 원전 앞으로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는 미래 원자력 산업을 선도할 소형 맞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원전을 더 짓느냐